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세상에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침묵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침묵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노예 해방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찬반 양론이 많이 갈렸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여러분들이 이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횃불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노예 무역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진 여러분들 그런 박해를 무릅쓰고 노예 제도의 폐지를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부정은 이미 공론화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확정적 사실이 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아날로그 조작과 디지털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은 겁니다.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죄인인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이 공병호 TV 채널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아예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60만 이상의 여러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이 예? 그냥 콘텐츠를 1000명, 1500명 정도밖에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선거 부정이 여러분 10번 일어난 것을 묻는 것, 은폐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자층들이나 한국의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가치관, 선악관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VON의 김미영 대표가 여러분들 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 수사를 결단하지 않는 것일까? VON 뉴스의 김미영 대표의 언급.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전쟁을 수행하면서 연방체제의 와해를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체제가 와해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일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링컨이 노예해방전쟁을 수행하면서 연방체제를 잘 발전시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수사를 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은 미국의 노예해방만큼이나 대영제국의 노예해방만큼이나 세계사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영국의 19세기 초에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윌버포스 의원에게 웨슬리는 침례교를 만드신 분이죠.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버포스가 위원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자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곳은 영국의회입니다라고 설득했고 결국 그는 노예해방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침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은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김미영 원장의 여러분들 주장처럼
서구의 노예 제도 폐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밝혀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 처신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면 모를까.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뭡니까 비용을 치르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침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은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깔아뭉갤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유인으로서 도저히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분명히 뭡니까 역사적으로 준엄한 여러분들 지탄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윌버포스 여러분들 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침례교를 만든 웨슬리 여러분들과 하는 이야기가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영국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러면서 성스러운 일이 일어난 나라에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이런 부합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직하고 불의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안순우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했네요. 땅에 홍수처럼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윌버포스 의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여러분들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누군가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고 한국 정치인들은 훗날 여러분들 진사참배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을 날이 저는 올 걸로 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영국을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를 열게 한 정치 지도자였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를 침묵하는 정치 지도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의 이름 침묵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의 이름 침묵하는 우리 교인들을 이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